책장이를 3개 갖고 있다 했잖아요. 눈 깜빡거리는 거, 목 돌리는 거, 그리고 딸꾹질 같은 소리 내는 거. 아임뚤레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별로 느끼고 싶지 않아요. 애초에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 틱장애가 엄청 힘든 병이고, 틱장애 되게 심한 사람들 보면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성인보다는 어린 친구들.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은 놀림받기 되게 쉬운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초등학교나 중학생, 더 나아가서 고등학생 친구들이 틱장애로 하여금 이렇게 놀림받거나 괴롭힘을 받게 되더라도 절대 자신감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저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서고 있어요. 상처받은 건 아는데 미워지는 것마저 나니까. 틱장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하자면 음성틱이랑 행복틱이 대표적이거든요. 어깨를 들썩인다거나 목을 돌린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입으로 소리를 낸다거나 눈을 깜빡인다거나 이게 보통 대표적이긴 한데 틱장애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큰 문제가 되고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좀 더 나아가자면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는 병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 제가 틱장애를 3개 갖고 있다 했잖아요. 눈 깜빡거리는 거, 목 돌리는 거, 그리고 딸꾹질 같은 소리 내는 거. 그 약간 없어지게 된 시기 전에는 이 3개를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복합적인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목만 놀리고, 어떤 시기에는 눈만 깜빡거리고, 어떤 시기에는 소리만 내고. 이게 돌아가다가 서서히 눈 깜빡거리는 거랑 소리 내는 거 사라지고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근육 돌리는 거 이제 그것만 조금 남아있지 이제 일상생활에는 아무 지장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힘들었던 점은 시험을 볼 때였는데요. 제가 2018학년도 수능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 게 틱이었어가지고 따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이야기가 따로 수능 관계자분들한테 다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틱장을 해도 문제가 없게끔 그 교실에서 맨 왼쪽편 자리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왼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고개를 돌리는 틱장이다 보니까 컨닝이 의심될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창가 쪽으로 배정해 주신 것 같아요.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영화관을 이용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이면 모를까 지금 많이 호전된 상태라서 그나마 괜찮은 상태지만 음성틱을 가지고 있을 시절에는 도서관에 가길 제일 힘들어했죠. 웬만한 정숙을 지켜야 하는 공공장소는 다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소리가 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최대한 참으려 했고 도서 검색기가 있었거든요. 그냥 그걸 보면서 최대한 빠르게 고르고 최대한 빠르게 나오려 했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틱장애가 어느 정도 지금에 대해서 많이 완화된 편이라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틱장애를 좀 참으려 하면 가슴이 되게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막 의식해가지고 못 돌리면 되게 속이 갑갑해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랄까? 그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돌리거나 막 할 때 한쪽으로만 이렇게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 근육이 많이 결리고 이쪽 근육만 좀 많이 발달돼가지고 자세가 좀 한쪽만 올라가고 한쪽으로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뚜렛 앓고 계신 분들은 좀 대부분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원래 천성이 소심한 게 아니라 틱장애로 하여금 소심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틱장애라는 병 자체가 어릴 때 자주 발생하는 병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그 틱장애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한테 놀림받으면 손가락질당하고 괴롭힘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어린 나이에는 당연하게 소심해지지 않을까. 그 틱장애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듯이 약간 까불까불대고 좀 외향적인 성격이었는데 틱장애로 하여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죠. 그냥 성격이 아예 변했죠. 되게 조용해지고 소심해지고 애들 눈치 꽤나 많이 보고 이 성격이 20살 때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21살? 휴학을 1년 동안 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100kg가량까지 올라갔던 몸무게도 지금은 30kg가량 빼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몸무게로 돌렸고 이제는 책도 많이 읽음으로써 성격도 많이 바뀌고 저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지만 물론 신경 쓰고 약간 원통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 성인보다는 어린 친구들,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은 놀림받기 되게 쉬운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일단은 쉽지는 않겠지만 어린 친구들이 주위에서 놀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물론 쉽지는 않은 이야기지만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은 건 났는데 미워지는 것마저 나니까